태풍 피해 등으로 출하량이 크게 줄면서 추석 성수품인 사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. 추석 대목에는 이보다 더 오를 전망인데요. 봄철 냉해와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, 그리고 두 차례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사과밭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. 김경철 기자입니다. 안동의 한 농산물 공판장. 357. 추석을 3주 앞두고 이곳에서는 사과 경매가 한창입니다. 하지만 쌓여있는 사과 상자는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. 봄철에 냉해 그리고 긴 장마 그리고 두 번에 걸친 그 태풍 때문에 작년 대비해가지고 출하량은 한 30% 정도 줄었다고 보고요. 가격도 작년 대비하면은 최소 한 30% 정도는 가격이 작년 대비하면 오른 것 같습니다. 지난해 추석 3주 전 20kg 사과 한 상자의 최고 가격은 15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최고가는 25만 원까지 뛰었습니다. 지난 한 달 동안 출하된 사과로 비교해봐도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 금액은 135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200억 원을 기록해 47%나 올랐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사과 한 박스의 가격은 25만 원입니다. 사과 한 박스당 50개의 사과가 들었으니까 이 사과 하나는 5천 원이나 되는 셈입니다. 배와 복숭아 가격도 지난해보다 각각 100%와 45%가량 올랐습니다. 높은 농작물 가격에도 농민들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. 가격이 오른 만큼 출하량도 줄었기 때문입니다. 출하량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 대비 사과는 30%, 배는 15%, 복숭아는 50% 가까이 감소했습니다. 게다가 태풍으로 뿌리째 넘어진 나무가 많아 내년 수확량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저 답답하죠.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수확을 봐야 되는데 밭에 가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. 오르면은 물론 뭐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심정은 자식까지 키웠던 사과가 다 떨어지고 넘어지면 마음은 아프죠. 막대한 피해에 경상북도와 시군, 대구 경북 능금농협은 상품성이 없는 사과 12만 상자를 사들여 식초나 주스 등 가공식품으로 활용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. 하지만 낙과 가운데 이미 썩어버린 사과는 가공조차 할 수 없는 상황. 한해 농사만 바라본 농민들의 상실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.